리프팅에 관련해서 이 국산 써마지 올리지오 레이저와 국산 울세라 텐세라 레이저 두 가지를 병행을 해봤는데요.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올리지오는 피부 표면에 있는 그런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타이트닝이라고 그러죠. 피부 표면에 잔주름이나 피부 이 모공이나 이런 처져 있는 것을 좀 타이트닝을 해주는 거,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시는 거고, 그보다 조금 깊이 들어가는 이런 이 텐세라나 울세라를 이용해서 진피층에 3mm 정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그 진피층의 섬유들을 재생시켜줌으로써 리프팅 시켜주고, 그래서 리프팅과 타이트닝을 동시에 같이 해주시면 훨씬 피부가 좀 더 많이 팽팽하고 주름이 없는 그런 피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. 보통은 저희가 시술할 때는 이 올리지오를 보통 300샷 정도 이렇게 얼굴 전체하고 턱까지 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 텐세라를 보통 한 200샷 정도 쏴드리는데, 그게 보통은 기존의 그 울세라나 다른 그 국산 카피 레이저에 400샷 정도 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훨씬 젊고 건강한 팽팽한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.